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리 앉아주시고요. 예쁘죠? 우선 뭔가 이제 저도 처음 경험하는 작업이어서 되게 뜻깊은 작업이었고요. 뭔가 장면을 목소리로 재해석해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특히 오늘 함께 하시면서 더 느낌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오늘 보면서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오히려 소리로만 들으니까 뭔가 좀 더 머릿속에서 그림을 더 그리게 되었던 것 같고 네, 제 목소리가 어색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뜻깊은 경험이 아니었나. 많은 주변의 분들은 재능 기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한테는 재능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고요. 그냥 한 사람의 한 분의 어떤 영화 관계, 영화 팬들을 위해서 더 좀 폭넓게 더 한 사람으로부터 이 영화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 만들 때 제 스스로 한번 눈도 감아 보면서 소리도 들어보고 또 귀도 막아보면서 그림만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작업을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자세로 작업할 때 했는데 또 오늘 막상 또 여러분이랑 또 객석에서 같이 보니까 더 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, 더 좀 더 또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작업이 처음이라 만약에 다시 또 두 번째 베리프리 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알았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또 다음 작품부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시군요.